everybody. Welcome back to Green Apple English. I'm your good friend, Gina Kim. 자, speak with me in English. 영어로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표현은요, I'm not sure if it's hereditary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여기서 I'm not sure if it is 구문이 되겠습니다.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패턴을 익히시면은 그 뒷부분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changeable 하잖아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표현 자체 hereditary 발음이 조금 까탈스럽죠? hereditary 이 부분에 강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ereditary인데 이 D 사운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E와 I 소리 자체도 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D사운드가 아니라 R에 가까운 소리로 들려서 hereditary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hereditary가 아니라 R사운드니까 혀가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hereditary 되셨죠? 유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I'm not sure if it is 뭐뭐뭐뭐 어떤 행위나 일반적인 사실이 그릇된 것인지 아닌지 자신이 없을 때 글쎄요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확실치는 않네요 I'm not sure I'm sure 반대죠 확신하다 I'm not sure 확실하지 않다 if it is 무엇인지 아닌지 잘 I'm not sure if it is 또는 I'm not sure if it is 라는 식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대화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Are you allergic to any medications? 병원에 가시면은 일단은 어떤 그 병원 기록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처음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뭔가를 기입하게 되시는데 뭐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보실 수 있거든요. 영어로 모르실 때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요겁니다. 글씨로 적혀있는 그러한 기록지에서 볼 수 있는 문구가 될 수 있는데 또는 뭐 간호사나 또는 리셉션리스트가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질문이거든요. 간호사가 물어보겠죠. Are you allergic to any medications? 자, 어떤 약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알레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게 바로 또 아주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 네, 왜래요? 잘못 발음하는 그 발음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우리 식으로는 알레르기이지만 정확한 영어 표현은 allergic. 그래서 뭐뭐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라는 표현 자체는요. allergic to something이라고 표현해서 이와 같이 allergic to medications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되겠어요. 어떤 약품이건 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했더니 I don't know. 모르겠는데요. My father is allergic to penicillin. 페니실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대요. 알레르기가 있다고 합니다. Be allergic to. 발음이 또 알레르기. 어디서 나온 발음인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발음이 되겠는데 정확한 영어식 발음은 allergic to. Allergic to. Allergic to something. Allergic to something.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대요. 하지만 I'm not sure if it is hereditary. Hereditary 나왔죠? 근데 확실치는 않지만 유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Is there any other family history of allergic reactions to medications? 혹시 가족 중에 가족 역사잖아요. History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족 중에 그런 그 알레르기 반응 뭐에 대한 약에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다른 가족 중에 병의 역사니까 병력이 되겠죠? 가족 병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인데 묶어서 이게 Family History of Allergic Reaction to Medication 이게 뭐지? 병력으로 딱 일축시켜서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셨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 상황이고 그런 표현들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 여기서 쓰인 I'm not sure if it is 다다다다 라는 구문이지만 그 외에 나와 있는 Are you allergic to something? 이라는 표현과 Family History of Allergic Reaction to Medication 이라는 것도 구문으로 하나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는 I'm not sure if it is Gina Kim. 이거 무슨 뜻일까요? I'm not sure if it is Gina Kim. Who, look who's here. 이런 상황이 있어요. 길거리를 막 가다가 bump into each other.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혹시 지나킴 아니신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 어머, 여기 웬일이세요? Look who's here. 어머, 이게 누구야? 웬일이야? 지나킴 아니야?
If it isn't Gina Kim, if it isn't Gina Kim,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I'm not sure if it is라는 구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 뒷부분에 if it is라는 표현 자체에 is not을 붙여서 if it isn't Gina Kim, Gina Kim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는 look who's here! 어머 이게 누구야? If it isn't Gina Kim? 하면은 이게 누구야? Gina Kim 아니야?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로 더불어 익혀두시면 좋겠죠. 자 예문 보세요. I'm not sure if it is okay to ask one of my co-workers out 이라고 했습니다. 글쎄 같이 일하는 동료 중 한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 아니면은 ask one of my coworkers out. ask out. ask somebody out 하게 되면은 데이트 신청하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뒷부분에 ask out on a date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직장 동료 중에 혹시 데이트 하자고 물어봐도 될런지 잘 모르겠네. 이런 뜻이에요. I'm not sure. 확실치가 않아. If it is, 다다다다. If it is, 다다다다 하는 게 확실치 않다. 이런 의미인데 뒷부분에 뭐가 붙었죠? I'm not sure if it is okay to ask one of my coworkers out 했어요. 여기서 ask somebody out 뒷부분에 on a date가 생략됐다 보시면 되고요. 이 ask somebody out 하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 not sure if it is working or not. 이게 작동을 할런지 어쩔런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요. 자, working or not. 이런 것도요. 딱 보자마자 확실치가 않아. If it is working,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도 직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보면은 I'm not sure if it is working or not. 여기서 working 자체는요. 사람이 일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is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작동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주어가 만약에 I'm not sure if somebody is working 이라고 하면은 주어가 사람으로 나오면 당연히 그때는 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주어 자체가 is라는 대명사가 등장을 했고 or not, a or not, if it is working or not 했으니까 작동을 할런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 라는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I'm not sure if it is 다다다다. I'm not sure if it is 다다다다. 구문을 꼭 익히시면서 자 상황에 따라서 뒤에 덧붙여주는 말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붙여서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표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I'll check if it's finished working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 구문은 I'll check if 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I'll check if 뭐뭐인지 확인을 해볼게 라는 뜻이 되겠죠. check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사잖아요. 뭐 확인하다 라는 뜻이 되겠는데 확인하다. 자 check 뒤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일단 가장 많은 뜻을 갖고 있는 check out 호텔에서는 check out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library 도서관에서는 책을 대출하다. 또는 이런 거 있어요. check your credit score. 이거 무슨 뜻일까요? credit score? 크레딧 카드 점수? 자, 이 말은 미국에서 스팸 메일 중 가장 많이 오는 메일, 스팸 메일 중 하나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와요. 제 이메일 뚜껑을 열어 뚜껑이라는 좀 그 인박스를 열어보면 check your credit score이라고 해서 신용조사 우리나라도 많이 오죠. 당신의 주민번호가 뭐 어쩌고저쩌고 도용이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말 오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실 때 check your credit score이라는 크레딧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따로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신용 등급은 800점 점수예요. 800대. 그리고 괜찮은 거 700에서 750 정도. 그다음에 좀 안 좋다 싶으면 600에서 650. 정말 별로다. 500대가 별론데 보통 크레딧 카드 메이저 뭐 골드 뭐 이런 거 내게 되는 경우는 750. 그리고 뭐 자동차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론을 받는다고 융자를 받을 때도 이 크레딧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융자의 이자율을 낮춰줄 수도 있고 융자의 금액을 상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바로 크레딧 스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판가름을 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크레딧 스코어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자동차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뭐 5년 할부로 내요. 그래서 그 할부를 꾸준히 한 번도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고 딱딱 날짜에 맞춰서 이제 페이를 하게 되면은 그 5년 동안의 기간 동안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신용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꼬박꼬박 돈을 네, 잘 냈으니까, 지불을 했으니까. 그래서 500점을 맞던 사람이 자동차를 5년 동안 그 할부로 잘 갚아 나가면 한 5년 정도 후에 보면은 크레딧 스코어 자체가 500에서 700으로 껑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크레디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크레딧 스코어에 의한 그런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다르니까,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이거는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시스템 정말 잘돼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디 한번 아프잖아요? 끝장납니다. 무조건 ER 들어가면 한 번에 들어갈 때 100만 원 넘고요. 1500불, 뭐, 어떤 경우에는 맹장 수술했는데 1000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분도 계세요. 이게 참 병원마다 또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보험이 잘돼 있는 나라.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료보험 자체를 미국처럼 변경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왜 변경합니까? 어우, 아니 되올 말씀입니다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해외가 좋다라는 그런 선입견은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고요.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서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지 않고 참 장점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만세! 네. 애국자 낫다. 어쨌건. 여기서는 Please come into the living room and relax. 자, 거실에 오셔서 좀 편안하게 계세요. 그랬더니, Is Paul ready to leave? 폴이 갈 준비가 됐나? Be ready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라는 의미죠. I'll check if he's finished working. 자, 그가 일을 다 마쳤는지 확인해 볼게요. 뭔가를 확인해 보겠다. I'll check. 간단한 표현입니다. 뭔가를 확인하겠다. I'll check. I'll check 이라고 표현합니다. I'll check. 그런데 뒤에 if가 붙어서 뭐뭐인지, 뭐뭐인지를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하죠. I'll check if he's finished working on the project. 프로젝트를 다 끝마쳤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I'll check if I can come to your party. 네 파티에 갈수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알아볼게. 라는 의미로 I'll check 이런 표현 썼는데 여기서 자, 앞부분에서 please come into the living room 했는데 come into 어디어디로 들어오다라는 개념이 되겠고 그다음 뭐 어려운 단어나 없죠? 확인하다라는 check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뭐뭐인지 확인하다. 그런데 확인하겠다니까 I will 취객해서 I'll check if 구문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I'm not sure if it is 다다다다. 두 번째, I'll check if 다다다다. 구문 함께 배워보셨는데요. 역시 중요한 거는 저는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고 저는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니까 계속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 표현 자체를 아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말을 연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입에서 안 나오는 거죠.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머리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면서 연습하는 시간 꼭 가져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time for us to move on to page 19.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속담 잡아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 속담은 두 가지 속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우리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어르신들께서. 공부는 다 때가 있단다. 공부할 시기가 따로 있단다. 물론 공부라는 것은요, 항시 그 공부할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 평생 교육이라는 것이 생겨서 요즘은 평생 동안 배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 특히나 공부는 학교 다닐 때 학생 생활을 정확하게 잘 하신다면 추후에 성인이 되셨을 때 사회생활 하시기 되게 편하시거든요. 공부 안한것 티가 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영어로 하실 때,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in life 했습니다. There is a time, 있어요, 시간이,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in life, 삶에 있어서. 즉,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라는 의미로써,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 보세요.
아빠, can I go to Italy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이탈리아 좀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Italy. 이태리 타워 아시죠? 네. 이태리. 완전히 우리식 발음이죠? Italy 하십시오. Italy. 왜 그런 소리 난다고요? 이 몸에 모음입니다. T가 꼈죠? 뭐에 발음한다고요? R 소리로 들리죠. 그래서 발음하십시오. 이탈리. 좋아요. 괜찮은 발음이에요. 그런데 원어민 입에서 나오는 정확한 발음 뭐다? Italy. 시작.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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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잃어? 이를리, 어들리. 네. 이를리. 첫 번째 강세 주시고 따라하세요. 이를리. 이를리. Italian. Italy. 됐죠? Dad, can I go Italy this summer? 여기서도 겹점 등장했죠? 한 번만 발음해서 this summer가 아니라 this summer 하시면 되고요. Why do you want to go there? Why do you want to go there? 여러분, 여기서 why do you가요? 꼭 what do you로 들릴 수도 있어요. What do you? 왜 그러냐면 why do you? What do you?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What do you? What do you? 근데 얘도 T음과 D음이 모음 사이이기 때문에 what do you? What do you? 비슷해요. 의미를 앞뒤로 잘 두들겨 맞춰 보셔야 됩니다. What are you? 너 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너 내가 뭘 하길 바래고? 이거는 Why do you want to go there? 왜? 이유를 묻는 질문이죠. 왜너 거기 가고 싶은데? 했더니 I wanna broaden my horizons and experience another culture. 다른 그 문화를 경험하고 싶대요. 그리고 뭘 넓혀요? 확장시켜요. Broaden. 확장시키는데 뭘? My horizons라고 했어요. My horizons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내 지식을 좀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욕구나 지식이나 희망사항 등을 좀 넓히고 싶다. 그래서 보통 해외 나가면 뭐든지 다 넓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시야가 확장이 되긴 되겠죠. 우리나라가 워낙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딱볼수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시면 워낙 그 역사가 깊고 우리나라도 물론 2000년이 넘지만 어쨌거나 나가서 한번 뭔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I want to 이 부분 공부하셨죠? 우리가 학습 열심히 배웠잖아요. I want to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I wanna 이런 식으로 발음된다는 거 같이 캐치했었고 broaden 하지 마세요. broaden 이것도 역시 이런 발음이 납니다. 사운드 자체가 그래서 broaden이 아니라 broaden. Broaden, 확장해요. My horizons and experience another culture. Another 이란 단어는요, 언과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 붙어서 another 이 됐는데, 이 발음 자체도요, 언의 n과 자, 자음으로 끝났고 모음으로 시작이 됐죠. 무슨 현상?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발음돼요? un, other가 아니라 another, another. 그래서 another 이란 단어예요. 되셨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son, there is a time, 때가 있단다. For everything in life. 삶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란다. 무엇이든 일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하지만 this is not the time, 때가 아니야. For going abroad, 해외에 가는 거. Go abroad 하게 되면 해외를 가다, 뭐 유학 가다 이런 거거든요. Study abroad 하게 되면 유학 가다 이런 뜻이고, go abroad 하게 되면 해외를 가다. 자, there is a time, 때가 있는 것이고, this is not a time, this is not the time, 올바른 때가 아니다. 지금 갈 때가 아니야. 지금 경제가 어떤데 지금 어딜라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Broaden 발음 broaden이 아니라 broaden 넓어지다 퍼지다 이런 의미가 되고 horizon. Horizon. 자, horizons 하게 되면은 지금 말한 복수 형태로서 어떤 지식을, 뭐, 시야를 이런 뜻이 되겠고요. Horizon. 단수형으로 쓰이는 건 뭐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평선, 뭐 지평선이란 뜻이 된다는 거. 구분하셔서 복수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속담 볼까요? 두 번째 속담은, Every time if you get a chance to study with online lecture, the instructor always saying that what? Right.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영어 선생님이건 중국어 선생님이시건 일본어 선생님이시건 연습이 왕도입니다. 최고로 연습을 많이 하면 완벽해집니다. 익숙해집니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Practice makes perfect. 정말 좋은 속담, 속담? 격언? 네. 연습을 많이 하면 어떻겠어요? 맨 처음에 novice,
초보자인 경우 정말 못하다가 연습을 막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미용사도 그렇죠. 또 뭐 네일케어, 뭐 페디큐어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강의를 잘하진 않았겠죠. 아, 이러면서 또 지금 잘한다고 잘난 척. 네. 인정하십시오. 네. Anyway. 자, 뭐든지 연습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익히면 숙달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가 Do you boys want to win the state championship this year? 주 챔피언 경기 이번 연도에 열리는 것에서 승리하고 싶냐? 이기고 싶어? Sure we do, coach. 뭔가 그 스포츠 팀인 것 같아요. The only thing, 단 하나다, that I have to say is that 내가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하면은 완벽해진다. So, get to work 이라고 했어요. Get to, 시작해라. 일하는 것을 시작하다. Get to work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ractice makes perfect 속담까지 잡아봤고요. 외우시지만 마시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dieu Konglish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읽는, 아민 듣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교재 32페이지입니다. Adieu Konglish. 이번 시간의 Konglish는 간단합니다. 감자하면은 포테이토 단어 등장하고 머리에서 딱 연상이 되시는데요. 감자는 감자인데 이렇게 채를 썰어갖고 튀기는 거 이거는 감자라기보다는 프렌치 프라이즈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도날드에 가시면 볼 수 있는 프렌치 프라이즈 그건 감자라고 하지 마시고 포테이토가 아니라 베이크 포테이토나 포테이토는 통감자 있잖아요. 그걸 포테이토라고 하시고 그 이름은 French fries라고 한다는 거. 요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Well done, guys. 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져 있는지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의 그 데이트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정확하게 집중하셔서 책을 덮으시고 일단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Give it a try. 5. In some cases, kissing and physical relations are acceptable on the first date, and in other cases, they are not. In some cases, the woman will expect the man to pay, and in other cases, they will go Dutch. It all depends on the beliefs, moral standards, and physical location of both people involved in the date. It is a good idea to consider these aspects before trying to get to first base. In general, it usually takes a few dates before physical relations begin between people that really like each other. 잘 들어보셨습니까? Alrighty then, let's give it a try to understand what the passage tells us about. In some cases, 어떤 상황에는요, kissing 하는 것과 physical relations, 육체적인 접촉, 어떤 관계, are acceptable, 수용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On the first date, 첫 번째 데이트에서, 뭐 손잡고 약간 응? 하고 뽀뽀하는 거는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표현이니까. And in other cases, 다른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 there are not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In some cases, 또 몇몇의 상황에서는 the woman, 여성이 will expect, 예상을 하는데 the man to pay, 남성이 지불하기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바라죠. And in other cases,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they will go Dutch. 자, go Dutch. 이상적인 pay 방법이죠. Go Dutch 하게 되면은 서로 각자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내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하게 go Dutch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뭘 먹으러 가면 이상하게 꼭 내게 되더라고요. 하, 참. 어쨌건 they will go Dutch. It all depends on the beliefs. 신념에 달려 있습니다. Depends on something. 자, 전치사 on인데요. 뭐뭐에 달려 있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전치사가 되겠죠? 전치사 공부하시죠? 다 배우셨습니다. It all depends. 이것들이 모두 다, 이거 뭐예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여자가 남자가 피해하기를 바라고 예상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덧치를 하는데 각자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뭐에 달렸다? 신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moral.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 달려있고 and physical location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런 뜻이에요. Of both people involved in the date
데이트라는 두 사람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달려 있다. It i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To consider. 생각하고 고려하는 거야. 깊이 생각하는 거다. These aspects. 이러한 면들을, 일면들을 뭐 하기 전에 before trying to get to first base. 자, get to first base라는 것은요. 좀 더 진전에 나가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데이트를 한 후에 조금 더 관계가 성장하잖아요. 진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consider, 고려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usually takes a few dates, 몇 번의 데이트가 필요하겠죠. 시간이 지나야 사람을 알 수 있으니까. Before physical relations, 육체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 전에 이러한 그 몇 번의 데이트가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다라기보다는 takes니까 걸린다. 몇 번의 데이트를 지나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건데 육체적인 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Between people that really like each other. 정말 좋아하는 사람 두 사람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는데 자, first date 이 부분의 발음이요. first date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first date. first date 역시 t 사운드가 약하고요. first date. date. first date. 여러분 혹시 또 first의 t와 d가 모음 사이에 있나? 보니까 s는 모음이 아니에요. 자음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date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date를 갖다가 여기 강세가 있는데 date. date 또 알 소리 났다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 티음 있다고 또 이것도 또 데이르 아싸 지나가 그렇게 얘기했지 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는 있지만 이 모음의 강세가 가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트 소리가 납니다. 아셨죠? 이거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보기예요. First date. 근데 ST 그리고 자음. S 자음, T 그다음에 D 모두 세 개의 자음이 등장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First date의 이 두 번째 자음이 탈락. 참 법칙도 누가 만들었는지 참 머리가 아프죠? 네, 설명 듣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입력될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파악해 봤는데요. 여기까지 모두 이해가 되셨죠?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one more time. 5. In some cases, kissing and physical relations are acceptable on the first date. And in other cases, they are not. In some cases, the woman will expect the man to pay, and in other cases, they will go Dutch. It all depends on the beliefs, moral standards, and physical location of both people involved in the date. It is a good idea to consider these aspects before trying to get to first base. In general, it usually takes a few dates before physical relations begin between people that really like each other. 잘 들어보셨죠? 설명 들은 다음에 들으면 어찌나 잘 들리는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설명 듣기 전에 제대로 안 들렸던 부분이 설명 들은 다음에 제대로 들린다면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전체가 다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 53페이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 부분도 역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6. Blind dates are not very popular in America. And booking at nightclubs does not exist. In fact, it's illegal. Most Americans meet their lovers in high school, college, at work, at a club, or through friends. Marriage in America is the result of two people in love and committed to sharing their lives together. Although it rarely ends up that way, more than 50% of all marriages in America end in divorce. The decision is almost always entirely made by the couple, and the parents generally have little input. 자, 역시 놓치신 부분이랄까 또는 안 들렸던 부분들이 어딘지 파헤쳐보죠. Blind dates are not very popular in America. Blind dates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개팅, 미팅이에요. 영어적인 표현은 바로 blind dates. 왜 blind dates냐? 서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만나니까. 주선에 의해서. Somebody set me up with 누구. 누구와 소개팅. 즉, 보통 우리가 미팅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여튼 어쨌건 미팅이 미국에서는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요. 유명한 게 아니라 인기가 없어요. And booking. 이건 완전히 콩글리시죠. 미국에 없습니다. booking이라는 거. 했다가 걸립니다. 불법입니다. 네. Booking at nightclubs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로 열고 in fact 사실 it's illegal. legal 법적인 것이고 앞에 ill 붙어서 불법입니다. Most Americans 대부분의 미국인들은요 meet their lovers. 여러분 이 lover이라는 단어 사용하실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이 lover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게 단어적으로 파헤쳐 보면 사랑하는 사람 이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고 절대 아름답고 숭고하지 않습니다. 이건 잠자리 같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섹스 상대자를 lover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lover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셨죠? Meet their lovers in high school.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요. 섹스 파트너를 하이스쿨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칼리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at work, 직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at a club. 아싸, 들어대는 클럽에서 만난대요. 자, 여기서도 지금 이 부분이 at a club인데 여기 보세요. At, 어떻게 발음할까? 빨리 발음해 보세요. At a club, at a club, at a club, at a club. At a, 티모음이 모음 사이에 있죠? 얘 뭐로 발음합니까? R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at a club 또는 through friends, 친구를 통해서 또 만날 수가 있대요. Marriage, 결혼은요, in America, 미국에서 is the result,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 Of two people, 두 사람이요, in love, 사랑에 빠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committed to sharing their lives together. Committed to, 뭐뭐에 약속을 하는 거죠. 뭘 약속해요? Sharing, 공유하는 거야. 그들의 삶을 함께. Although, 뭐뭐에도 불구하고, it rarely, rarely는요, 눈으로 보기에는 긍정인 것 같지만 의미로 따지면 부정입니다. 즉,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드물게 뭐뭐한다 라는 의미로 부정으로 해석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해 삶을 같이 하기로, 그 삶을 같이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marriage는요, rarely ends up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that way, 그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되는 것이 드뭅니다. More than 50% of all. 자, 50% 이상이 모의 all marriages in America. 미국에서 결혼한 그 결혼 그 생활은요. 50% 이상이 end in 뭐요? Divorce.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single mom 생기죠. single 뭐 father 있죠. 아주 뭐 애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아주 난잡합니다. 좀 안 됐죠. 애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애를 낳지 말던가. 네. The decision is almost. 그 결정은요. Almost. 거의 always entirely made by the couple. 거의 대부분 전적으로 그 커플 뭐겠어요. 남편과 아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And the parents. 부모님들은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have little input. 이 little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세요. A little은 그래도 약간은 있어요. 근데 이 little 자체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input이라는 것은 input 하나, input 둘, gape. gape이라는 명사인데, gape을 셀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a few가 아니라 부정적인 little. 이 little은 어가 없는 자체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을 안 합니다. 대부분 한 커플, 즉 부부만이 결정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이 얘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알아둘 만한 표현은 commit to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이 commit to는 뭐뭐라고 약속하다. commitment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rarely는 보기에는 말씀드렸지만 긍정이지만요. 의미는 좀처럼 뭐지 하지 않는 부정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파악 쭉 해봤고요. 다시 한번 듣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교재 그 아메리칸 슬랭 보시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치킨, 꼬기옥 치킨은요. 겁쟁이, 카월드를 일컫는 슬랭의 표현이 되겠고 move one's ass. 자꾸 엉덩이가 나와서 죄송한데 이 표현은 속어로서 조치를 취하다 라는 뜻이고요. weird, 뭔가 좀 이상하고 괴괴한, 기괴한 일이 벌어졌을 때 that's weird, that's weird, you are weird. 너 정말 이상해. 이럴 때 쓸 수 있는 속어, 슬랭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의미 파악하셔서 들을 때,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상황에서 듣게 되고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it.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